우리 보통 교회에 다니고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를 종교란에 기입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기입하죠?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기독이라는 한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하느냐? 성경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신약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경배하며 사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교회 안에 그럼 우리가 1년 365일을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잘살수 있지? 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게 교회력이라는 거예요. 교회력. 이 철치 칼렌다. 어떨 때는 리터지컬 칼렌다라고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하는 것을 교회가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의 시작은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몇 월이 새해죠? 1월 달이 새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력으로 보면 새해가 조금 빠르면 11월 달 중순 정도부터 조금 늦으면 12월 초부터. 그래서 절기로 이야기하면 애드번트.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강절이라고 얘기하죠. 대강절이라고도 쓰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죠? 대강절 말고 대림절이라는 말도 써요. 여기 강림,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걸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 대자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해의 시작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갑니다. 그게 바로 어드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이 되면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있게 되죠. 성탄절. 성탄절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절기가 하나 나와요. 에피파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에피파니는 주현절이라고 얘기해요. 주현절. 이게 현자가 나타날 현자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주현절이 왜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졌느냐? 그것은 바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그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2월달 이렇게 되고 또 조금 늦으면 3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사순절, 렌트라고 얘기하죠. 사순절 기간이 돼요. 그 사순절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죠? 애쉬 웬스데이. 애쉬라는 말이 재라는 얘기죠. 재. 이게 숯불 재. 그래서 우리 이 애쉬 웬스데이 때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렌트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특별히 묵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의 죽으심은요, 랜섬.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속전이라고 얘기해요, 속전. 속전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어떤 대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대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폐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절 앞선 이 한 주간이 되면 우리는 그 한 주간을 거룩한 한 주간, 그래서 홀리 위크라고 얘기하고, 그 시작이 되는 주일을 무슨 선데이라고 얘기해요? 팜 선데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패션 위크 또는 홀리 위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나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죠?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우리 있으니까 잘 듣는 말이 뭐예요? Good Friday죠. 그러면 왜 Good이라는 말을 쓸까요? 주님의 죽으심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볼 때는 너무 좋다. 그래서 Good Frida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정말 죄송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마음 아프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보면 우리 모두가 살아라는 일이 되는 거죠. 그 구약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날은 축제일이에요.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축제일이죠? 그때 모든 죄인들이 속량이 돼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해 있던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아주 흉악한 죄인도 죽지 않고 목숨을 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일반 공동체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죄인 우리로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날은 Good Friday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부활이 되시죠. 부활의 날을 우리는 이스터,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죠. 어센션, 하늘로 승천하신. 그 굉장히 승천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주님이 죽으셨던 이 죽음의 때가 유대 절기로는 무슨 절기였어요?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불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77에 49, 이제 50일 정도 되는 때가 되면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그 오순절이 펜테코스트. 원래 이 펜트라는 말이 5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펜타곤, 그 펜타곤도 오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펜테코스트,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요거보다 한 주간만 지나고 나면 트리니티 선데이, 삼위일체 주일이 되죠. 그리고는 뭐 중간중간에 다른 절기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크게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리터지가 살아있는, 예전이 살아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올 세인츠 데이, 올 세인츠는 성인들의 신앙을 처음에는 기리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성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미신으로 중세교회가 간 게 문제였어요. 이때를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뭐로 번역하죠? 만성절이라고 번역을 해요. 만성, 종종 이제 그 종교개혁이요, 만성절 때 일어나거든요.
이때 올 세인트 선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도 건전한 교단 가운데서도 지키는 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인을 숭배하면 안 되고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기억하자. 그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드벤트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1년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삼위일체 주일부터 해가지고 예, 어드벤트까지는 그냥 특별한 그 절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 만성절 무렵에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갖다가 지켜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 공부했던 부분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역까지 이제 했고요. 주연절의 에피파니 요 사건이 강조되고 있는 일들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 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이적이 뭐죠? 가나, 그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래서 주연절에는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가 경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이 모든 것이 뭘 가리키냐면요. 결국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게 이 주연절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은 이 사건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 자신을 나타냈다, 현현했다라는 말 한자로 옛날에 많이 썼어요. 나타날 현자. 그렇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동방박사가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장 11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우리 보통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세 명이죠. 그게 동방박사 세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은 세 명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세 가지 예물이니까 세 명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고대 그 교부들 가운데서는 14명을 주장한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너무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교회가 세 명이라고 막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성경이 가르쳐지도 않는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줬죠. 그러면서 보배압을 열어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은 우리가 잘 알죠? 예, 황금 모르시는 분 없죠? 황금은 금이고 값져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금을 드렸다 하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왕께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게 있죠. 유향. 근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유향이 뭔지 아세요? 아마 보신 적도 없고 잘 모르실 거예요. 유대 땅에 가면요. 유향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흠집을 내고 오면 그 안에서 하얀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유향이에요. 근데 이게 냄새가 굉장히 좋거든요. 옛날에 저는 서울에서 지내가지고 잘 모르는데 종종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은 그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좀 자르면 그 안에서 하얀 수액 같은 거 뭐가 이렇게 나왔던 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유향이 그런 식으로 나무에 적당히 흠집을 내 가지고 하면 거기에 하얀 게 나오는데 이게 송진가루 뭉치면 레진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송진가루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굳습니다. 근데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이것은 약재로도 사용했고요. 향수로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값비싼 재료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몰약이라는 게 있죠. 모르. 이거는 방부제로도 사용을 했고요. 이 유향과 같이 약재로도 사용을 했고 향수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예물에 대해서 초대 교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이 예물이 뭘 상징한다 막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황금은 왕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지낼 때그 향기로 아로마 향을 재고 갈때 썼다 그래가지고 이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 몰약은 굉장히 쓴 맛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선지자를 설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고난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막 이렇게도 가르치고 그랬어요. 적당히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세분화시켜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요 황금 유향 몰약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굉장히 값비싼 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존귀한 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는 왕이 최고겠죠. 왕께 드리는 가장 값비싼 예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요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지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지혜자들이 경배하러 왔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방에도 빛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빛으로 오신 이방의 빛. 이사야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방의 빛. 그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유대인들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 인종이나 또 남녀 성별이나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것은 바로 요 중심의 내용들이고요. 또 왕으로 오신 주님, 순결한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고난의 선지자로서의 주님을 함께 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서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신데, 나 배웠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절대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이 예물들을 통해서 메시아임이 확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아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확고하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그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던 말씀인데요. 이게 보통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스토리로는 공간복음. 공간복음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공간복음과 또 다른 차원으로 동일한 사건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공간복음에는 없는 사건을 기록해서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서 복음서 네 권을 다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나오시죠. 제2위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오시죠. 제3위이신. 이게 순번이 아닌 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세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성부 하나님을 1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2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3위, 그냥 그런 자리로서 표현한 거지 순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성부의 음성이에요. 성부의 음성.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부의 아들이시고 여기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만방에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선포된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도를 좀 먼저 볼게요. 요 지도를.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자, 이스라엘 땅을 좀 넓게 한번 먼저 볼게요. 다시 한번 리뷰합니다. 자, 그 우리가 백두산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할몬산이 있어요. 여기 위에요. 여기 한번 그냥 눈으로 먼저 보시고 나중에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 이제 할몬산이 있는데 여기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눈이 언제나 있다가 이게 눈이 조금 온도가 올라가 녹으면 이게 쭉 물줄기를 이뤄가지고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여기가 어디죠?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게 긴 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강이라 부르죠? 요르단강,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은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사해에 딱 오게 돼요. 근데 이 사해로 오게 되면 이게 나가는 물줄기가 너무 작아서 여기에 고온이 되니까 물이 증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염분이 높아져가지고 여기 가면 사람이 다 뜨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성장하신 곳은 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갈릴리. 여기를 갈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나사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는 여기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이라고 얘기하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 황토색. 유대 땅에서 많은 곳을 기억해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제일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베들레헴. 여기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운데 삼각형을 이루는 곳이 베단이에요. 여기는 누구가 살던 베단이죠? 베단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베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우측으로 여기 페레아 지역 요단 서편 동편 쪽에 이 페레아 지역에 보면 여기 베다니가 또 있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갈릴리로부터 베다니로 가셨죠. 갈릴리로부터 베다니로 가셨는데 베다니로 가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나사렛 고향이 아니라 여기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이 베다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역사적 고증을 해가지고요. 2005년도에요. 예수님의 세례터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으로 공식 학계가 인정을 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인정을 해가지고 등재가 됐어요. 근데 제가 2000년에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요단강의 어느 무렵에서 했을 겁니다. 이러고만 지나갔어요. 거기에 표시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20년 지나고 나서 2020년도에 갔을 때 보니까 여기를 딱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여기는 오늘날에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요르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단, East of the Jordan. 그러니까는 요단 동편의 베다니. 요단 동편의 베다니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 왼쪽으로는 지중해, 그 다음에 헬몬산, 헬몬산이 녹아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가 밑으로 쭉 내려갈 때 이걸 우리는 다 요단강이라고 얘기하고 요단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요단강은 데드시, 사해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시게 되었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또는 갈릴리 예수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사건은 기록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 그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 건너편 베다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어허? 그럼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여기도 건너편이고 여기도 건너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성경 읽다 보면요. 요단 2편 또는 요단 저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2편 저편 상관없이 요단강을 얘기하면서 2편 저편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면
그것은 다 100% 요단 동쪽이에요.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랜스 졸단, 그러니까 트랜스가 넘어 있다는 거니까 요단강 건너편 이런 거죠. 이건 다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아 요단 저편에 이렇게 나오거나 요단 이편 또 요단강 건너편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페레아 지역, 페레아 지역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은 요단강에 있어서 이 페레아 지역에 있는 요단 저편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도 유사한 기록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요단강 저편 어디예요? 트랜스 요르단. 머릿속으로는 어디로 해야 돼요? 요단 동쪽. 예. 그리고 나사로 고향 요단 서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의 베다니와는 CF 다르다. 아, 같은 곳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그것을 에피파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세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이거 오타났네요. 이름으로 시행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주 예수를 믿는 형제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세 번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면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세 번 하면 삼신론 같이 보이니까 한 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 예수 믿는 형제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그 옛날 세례 받으신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 번 받으신 분도 있고 한 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세 번 받았어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은 근데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신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뭐 그 정도 조금 차이가 있던들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의 이름은 안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종종 이래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가톨릭이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세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세례라고 안 하고 영세라고 얘기하죠. 영세. 영세를 받으면 이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의식을 하느냐. 보통은요.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아요. 다시 세례를 주는 걸 재세례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가톨릭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지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신교회에서는 영세자들이 개종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신앙교육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가 정확하게 그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는 세례의식을 하지 않고 입교와 같이 공포를 하죠. 개종선언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 어느 개신교회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일단 개신교 목사들은 사제가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강조점은 누가 주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부가 준 게 아니면 세례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 신학에도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 줘서는 안 된다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니까 신부 아닌 이가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세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영세를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종종 이 침례교에서는 세례의 방식에 있어서 침례가 아닌 것은 세례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단 안에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장로교 목사님이 침례교로 이제 그 교단을 옮기면 재세례를 해버리거든요. 제가 뭐 여기를 우리가 신학적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 근데 세례를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좋은 예를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이 목사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교단에서 치리를 받아가지고 목사직을 박탈당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세례가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흠이 있는 사람이냐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나에게 세례 준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례를 새로 받아야 돼요. 문제가 만약에 1번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1번 목사님이 문제가 됐어. 그래서 2번한테 받았는데 2번도 문제가 됐어. 그러면 또 받고 해야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세례는 누가 시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해주셨다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아주 심각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죄를 지은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분들이 나 너무 찝찝하다고 세례 다시 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흠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 용서 해줘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세례를 준 목사님의 권위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되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아까 그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1장 8절 11페이지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세례. 우리가 물세례라고 얘기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회자들이 시행하는 물세례가 있죠. 물로 주는 세례가 있고 보이지를 않지만 성령님의 세례가 분명히 있지요. 이거의 관계를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세례는 누구한테 줘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주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세례 막 주질 않잖아요. 분명히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를 1차적으로는요, 외적인 형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외적인 형식.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모든 교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인 되었다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공적으로 이제 선포한다는 거죠. 공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에는 내용이 함께 가게 돼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물세례를 줬는데 물세례 자체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돼요? 미신이 되죠. 미신. 효력은 분명히 있죠. 어떤 효력으로 봐야 되냐면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했고 선언해 줬으니까 인정되었다라는 효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물세례를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요 물세례를 절대화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못 받나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구원받은 누구요?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옆쪽에 있었던 그 강도인데, 오늘 밤 네 영혼이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받았거든요. 세례 안 받았는데. 세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례 자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세례의 효력은 공적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보지 않지요.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보고 있는 가톨릭은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성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사크라멘트라는 말이요. 사크라멘트라는 말이 원래 성례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이즘이 붙으면 성례주의가 되겠죠. 멘탈리즘이 돼버리면 그들은 일곱 가지 성례를 얘기하는데 일곱 가지 성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구원의 내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뭐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혹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신교회에도 이분이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게 분명히 확신이 와요. 그러면 병상 세례라는 걸 줘요. 얼른.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 세례를 통해서 효과적인 선포가 되어지면 유족이라든지 이분 자체가 그 성례를 통해 받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요거를 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성례주의. 성례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개신교회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실제 내용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실제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고백한 걸 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100%냐? 이건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 내용들을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물세례의 실제적 상징과 효력을 좀 봐야 됩니다. 효력 문제를 얘기할게요. 물세례는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뭘 보고 그렇죠?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를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자로 뿌린다 그래가지고 뿌리는 걸 살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살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런 됐다 해가지고 머리에다 물을 얹으시잖아요. 그거 살수예요. 그런데 침례교회 또 그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대부분 침례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순복음교회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침례를 해요. 그 침례교회 가면은 미국 교회는 이 그 설교단이 높으면서 그 밑에가 자동으로 열려가지고 침례탕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강가에 겨울에 가가지고 또 못하고 그러니까 침례탕이 있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살수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같이 갖는 거예요. 방식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실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은 동일해요. 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띠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꽁꽁 묶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믿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에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 사람이 주님을 고백하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침례는 그걸 상징적으로 더 잘 보여줘요. 근데 제가 왜 여기 말했을 때 실제적 상징이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오늘날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상징만 할 뿐 효력이 없다라고 보거나 리얼리티,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물은 정결함을 상징해 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 제가 실제적 상징이라고 쓸 때는요, 이건 물이에요, 물. 그러나 이 물은 실제로 거룩을, 정결함을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낸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게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실제 거룩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상징이란 말을 사용할 때 제가 실제성을 강조해가지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1차적으로 아주 특수한 예외 조항 두지 말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효과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자들은 그건 의식이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은 더더욱 그렇죠. 야, 성찬은 뭐 그렇게 뭐 그게 중요하냐? 그냥 먹고 마시고 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찬을 먹을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먹죠. 물론 그 떡과 포도주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왜 강조하느냐? 중세교회가 미신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려 올리셔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여케 하시면서 그 은혜를 다 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영혼의 상태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으로 하는 이 세례 안에는 성령 세례를 1차적으로는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자, 거기 보세요.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여 물세례를 받지만 그것이 형식으로만 끝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반면 물세례가 없었지만 성령세례가 역사하여 구원 받을 수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강도는 물세례의 은혜를 받지는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죠. 그것을 성령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제가 이 부분 옛날에 설교했었어요. 뒤에 나머지 읽어볼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 못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이 표현은 물 따로 성령 따로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 개가 하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물세례를 통해서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본문 속에서 성령 세례를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장로교 전통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좀 더 이 부분들을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성장했고 장로교 신학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 번 고비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신학을 한 이후로 한 30년 정도 정지를 하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세례,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가르침을 좀 받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별명 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행전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연관을 갖느냐? 성령에 대해서 누가는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일종의 큰 그림의 마스터 플랜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선교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느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이 본문에서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은 이미 물세례 안에 성령세례를 포함해서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와 그 전제로서 성령세례를 포함하지만 더 강력하게 성령세례라는 걸 지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했죠. 이 사도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죠.
뭐였죠? 기다려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짐을 믿었으니까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주짐을 고백하는 이 일도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성령 세례의 한 모습이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 세례를 모든 성도는 갈망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번으로 족하죠. 이게 재현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역사 안에서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단 한 번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사건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것 통해서 우리는 건전하게 얼마든지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논란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얻어진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이겁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훨씬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구원받은 감격이 계속되고 강하게 역사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교회사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부흥되어야 되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받아야 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조지 웨필드 목사님, 영국에서 건너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신학은 모두 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본인들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시작을 했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것은 청교도들, 영국의 청교도들의 영성을 영향받았고 청교도들은 칼빈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16세기인데 존 칼빈의 16세기와 존 웨슬리의 18세기의 200년의 간극을 쭉 놓고 보게 되면 실제로는 그 안에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는 아주 그 맥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종교 체험, 옛날에 religious라는 말, religion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종교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이론이 있으면 그게 실제까지 나타나는 것을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는 바에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삶에 적용돼가지고 나타나는 것까지의 모든 것을 religion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religious experience, 종교적 체험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신앙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고요. spiritual, 영적인 experience, 체험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갈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religious affection, affection이란 말이 사랑하고 막 갈망하고 이게 적당한 말로 번역할 게 없어서 종교적 감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감성. 한국말로는. 근데 요 감성이라는 말도 조금 그 affection을 번역하기가 좀 모호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affection이라는 말 단어에는 패션, 그 아주 열정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냉랭하게 하면 안 돼요. 부흥이 되는 곳마다 회개가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잠깐만요. 여기서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이에요. 마술사 시몬. 이방 사람인데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 시몬입니다. 같이 13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좀 읽으면 그림이 조금 보이세요? 보이기 시작하면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이 전한 전도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는 복음이에요. 전도의 메시지 한마디로 얘기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뭐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지요. 뭘 얘기해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거 하나가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다면.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들은 건전해서 이걸 놓치지 않았는데요. 신학교에서는 구원 얘기 이제 잘 안 해요. 이상하죠? 아, 이거 기본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구원, 장차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이거를 강조하질 않으니 이 땅의 삶이 시시하고 힘이 없어지죠. 왜요? 천국에 희미하니까 이 땅이 더 뚜렷하게 보이니 이 땅에 집착 안 하겠어요? 천국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것 좀 없어도 아이 그래 없어도 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없어도 돼. 내가 조금 고난당해도 이거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더 좋지? 이러는데 천국의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누가 집 좋은 거 얻었대. 이번에 아 봉급도 많이 올랐대. 이러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누가 이번에 그 집 애가 하버드 갔대 막 그러면 거기에 막 쓸려요. 아, 우리 애도 좋은 학교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천국이 또렷이 있으면 그래 이 땅의 것도 좀 좋은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다 받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갑니다. 그런데 전도의 범위가 오늘 참 중요해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례를 누가 받았어요? 남녀가. 차별이 없었어요. 이 당시의 여자분들은 카운트하지도 않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실은 계층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계급으로 따지면 여자들은 카운트도 안 해요. 애들하고. 그러니 얼마나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지도 앞선 12페이지 지도 보면 아까 사마리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파란색. 이 지역은 옛날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7년 요 무렵에 어디에 멸망해요?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죠. 일찍 멸망하면서 여기는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신앙을 안 지켰다. 그리고 그대로 혼혈이다 이러면서 아주 면박을 주고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다고요? 사마리아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복음엔 차별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든 에이시언이든 스페니시든 차별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난민으로 오신 분들이든 불법 체류자로 오신 분이든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들이 내려가서 여기서 앞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데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성령 뭐 그런 거 너무 광신도 갖고 안 받아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되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성령 세례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았다. 여기서는 성령님이 역사를 그전엔 안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더 강권적인 성령 체험이 나타났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대로 얘기하면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성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웨슬리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종교적 신앙 체험이 나타난 거죠.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지금 그렇게 갈망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13절 보세요.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빌립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그가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세례 받았어도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들도 있다. 지상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모두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더욱 확고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 안 받아도 돼. 원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 점잖은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소위 조용히 점잖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확고히 붙잡아 주시면 모르는데 자기가 그거 막 거절하고 막 그러면 교회 떠나게 되고 흔들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면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내가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요. 물론 믿음이 약할 때 주님 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원망될 때도 있죠. 아,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왜 그 마음을 투정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너 힘들지? 알아. 근데 성령님 너 지켜주시니까 요거 통과하면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니까 좀 참아라. 주님이 좋게 해주시려고 의지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갈게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죠? 물세례. 물세례 받았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다 했다. 모두 열두 사람쯤 됐다. 보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물세례 이후에 이들이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그게 나타난 게 뭐와 뭐?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방언은 종류를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일단 첫 번째 종류는 우리 지방 언어 있죠. 지방 언어. 지방 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갈대아 방언을 배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 밑줄을 쫙 긋고를 보라고 다니엘도 똑똑한데 이 방언을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랄랄랄라 쌩쌩쌩쌩 이런 걸 해가지고 방언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친 경우가 이단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교회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조금 그 성숙함이 덜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 알아야 돼요. 뭐냐하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거 그럴 수 있다고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또 교정해가지고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길선주 목사님 배웠죠.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한국의 최고의 경건한 분이에요. 경건한 목회자예요. 근데 이분도요.
이 천국을 너무 소망하고 계시록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만 이분이 주님 언제 오시는지 날짜 계산을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날짜 계산을 하신 게 1974년. 이분 3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74년에 오신다. 2002년에 오신다. 이렇게 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각주는 달았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하셨는데, 종종 훌륭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분들이 나중에 내가 성급했다, 내지는 그거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공적으로 회개했으면 그거 공적으로 받으면 돼요. 회개했으니까 그렇게 더 이상 안 가르치시면 그거로 아멘하면 돼요.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런 분이었대. 이러고는요, 그분이 용서를 구했는데도 끝까지 용서 안 해요. 아니, 주님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용서 안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지나치게 어떤 날짜를 특정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방언도 막 배워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투리, 아니면 그곳의 언어.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난곳 방언이라는 말 있죠. 이 표현도 모국어라는 얘기예요, 모국어. 사도들이, 아람어로 막그 설교하면 자기 언어로 막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듣잖아요. 이게 난곳 방언. 이런 모국어로 듣게 되고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방언이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뜻은 잘 몰라요. 영의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영의 방언도 두 종류가 있는데 요게 좀 특이해요. 요거는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많이 기억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학교에 잠깐 있을 때그 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기도를 하면 영어로 유창하게 영어로 해요. 영어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잘못 읽는다니까요. 문자로 돼 있는 걸. 그리고 해석을 시키면 당연히 모르죠. 자기 영어 못한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 영어 방언이 나오는데 영어로 방언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귀신 들린 거 아니거든요. 건전하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옛날 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지상 방언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상이라는 말이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언어로 나오는, 자기가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언어로 방언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상 방언.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런데 아주 신기한 말로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 천상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상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천상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 근데 이거는 은사죠. 은사니까 은사는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은사는 각기 다르니까.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아하, 그 나라 말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의 방언이 있는데 이건 기도와 관련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땅 나라 말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기도 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6절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 있죠.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가지고 갑자기 무당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은사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던 사이비들 가운데서도
예언들을 막 하죠. 근데 여기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거든요. 왜요? 우리가 앞날을 알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앞날을 모르도록 했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들을 보고 조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앞의 일을 조금씩 조금씩 아는 거예요. 나머지 예언은 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고 저를 안 죽어봤어도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고요. 제가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 예언을 너무 신비한 것으로 가면 안 된다. 특별히 개인적인 사람들의 삶이나 미래에 대해서 마치 뭘 알고 있는지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오늘날에는 이런 사이비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물으세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주님께 물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점집 찾아다니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예언을 하지 열두 사람이 됐다. 자, 이제 그 밑에를 한번 좀 볼게요. 성경께서 신자에게 임하시는 표로 방언과 예언 등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절대화해서 방언기도 못하고 예언기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한때 이게 유행이 됐어요. 저는 방언기도 하는 거 귀중하고 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강도는 방언도 못했고 예언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대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 절대화하면 안 되죠. 보세요. 제가 여기 삼각형 길이가 다 똑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요건 각도가 60도예요. 그런데 정삼각형은 분명히 삼각형이 맞죠. 그런데 역으로 요 삼각형이 삼각형은 모두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틀리죠. 역은 바꾸는 거. 역은 논리학에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방언 예언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확실해. 구원받은 게 자기 내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도 구원해 주시게 맞아. 그래서 나를 방언 기도하고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구원이 더욱 확고하고 남을 구원으로 인도해. 그런다면 당연히 그거는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러나 반대를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거 잘 들으세요. 방언과 예언은 은사 중 하나인데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은사가 방언이다. 저 장로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요. 기도 훈련이 됐어야지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장로교회를 낮춰보지는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 훈련이 잘 안 됐어요. 한 10분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친구들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1학년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좀 광신도들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10분 기도했는데 그 다음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기도를 좀 오래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막 그래서 강제로 한 시간씩 그냥 앉아 있어야 되겠다고 졸더라도 한 시간을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옛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실은 그 마음속에 박원도 하고 싶고 뭐좀 신비한 것도 막 체험하고 싶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이 그런 거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거 뭐꼭 받아도 되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뭐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나 다른 거 받으면 되니까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은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각양 은사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어떤 은사가 제일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방언을 절대화해서도 안 되지만, 방언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몇 분이에요?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우리가 17분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도 이 은사 직분 요 내용들 쭉 하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문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고백하게 만들었다라고 존재하고 성령 세례가 함께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물세례 이후에 강력한 성령 체험을 위해서 성령 세례도 사모해야 된다. 그러면 각양 은사와 그 직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4절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거 잘 보세요. 성령께서 각양 은사를 주세요. 봉사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그 다음에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 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다양하게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목사, 장로, 집사 다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같죠. 하나님 한 분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더 충성하고. 집사님은 덜 충성하고 장로님은 그거보다 많이 충성하고 이런 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직분자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직분을 얻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장로의 자격은 이러이러하니 집사의 자격은 이러이러하니 그게 뭐냐면 은사를 얘기한다고 잘 가르쳐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역은 여러 가지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봐야 됩니다. 문세례를 예수님을 주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지요. 그가 성령 받은 것을 우리는 전제한다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와 직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은사와 직분. 문세례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마술사 시몬 있죠.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됐죠? 세례 받았죠. 문세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죠. 근데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그래서 문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더 은사적이고 아주 특별한 신앙 체험을 얘기하자. 특별한 체험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온전히 문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더욱 굳건히 확신으로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은사적 체험도 필요하다. 이것까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 직책이 직분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직분 사모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사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직분을 먼저 받고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사를 받고 그 이후에 직분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이 은사 얘기하면 제가 철원에서 사역할 때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철원에서 그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피아노 부반주자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악보 못 읽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반주하고 싶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귀에 들으면 손가락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대요. 이분이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귀로 이렇게 들어요. 듣고는 그게 머리에 메모리가 된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농사 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운 건 당연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 악보 봐도, 저 악보 몰라요. 그래서 악보를 안 넣고 치세요. 근데 귀로 하고 하세요. 그리고 부반주자.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은사 받으면 쓰여진다. 직분 받으면 은사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은사 없는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은사 없이는 직분 감당도 안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직분과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에 유익 주고 성도들의 신앙 세우는 데 사용돼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여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질서를 잘 맞춰야 돼요.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말은 교회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해야 돼요. 은사가 계급이나 뽐냄으로 되면 안 됩니다. 너 방언 못하지? 아이 멀었네. 이렇게 되거나 너 새벽 예배 안 하지? 난 하는데. 이렇게 하거나 뭐 너 얼마 헌금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으니 더 많이 섬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은사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칭찬과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피스메이커 교회, 우리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요, 받은 은사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성령님 갈망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 큰 은사는 은사 목록이 있으면 1번은 뭐, 2번은 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 동등해요. 근데 더 큰 은사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방언기도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그게 처음에 방언기도를 막 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통변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왜냐하면 계속 모르는 기도만 하면 어떤 식이냐면 내 영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나는 봉사하는 그 저기를 받았어요. 은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 봉사할까? 음식으로 봉사하던 뭐 청소를 하던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청소를 기가 막히게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봉사할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는 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은사자들이 돼야 돼요. 자신의 받은 은사가 더 크게 쓰이도록 더 높고 깊은 차원이 되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죠? 고린도전서 12장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요. 13장은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모든 은사의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4장에 사랑 없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은사 다 받았어도요. 뽐내고 남 상처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막 심장체험 많이 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많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은사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주위에 모여요. 모이는데 이분이 언제나 겸손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이분도 뭐 저 많이 배움이 있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큰 은혜를 주셨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늘 그때 저 전도사 때예요. 손을 꼭 붙잡으면서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다른 기도는 부탁도 안 해요.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미흡한 것도 많으세요. 은사가 많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랑이 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신령한 은사보다도 그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사랑의 그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은 사랑이 많아. 그분은 편해. 그분은 사람을 참 편하게 해줘. 그게 사랑이 많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도 그분 만나면 좋아하고 어른들도 그분 만나면 좋아하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도 사랑이 많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오기가 좋은데 아주 이렇게 탑족 같으면은 좀 이렇게 오는데 어려움도 있잖아요. 사람 관계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봉인 사랑의 은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때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기도 이렇게 막 하면 천상 방언기도를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용할 때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뜻을 모르면은 내 영혼은 알고 하는 거지만 내 마음은 모르고 하는 것이 되고요. 또 이거는 일반 성도들을 바로 세워가는 데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말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세워요? 근데 아까 이 예언은 여기서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말로 하는 거니까 성도들을 잘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신비한 많은 것이 있지만 저 우리 교우들이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옛날부터 경건했던 미국 교회의 역사, 영국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봉들은 다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는 신학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최고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최고로 성경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세요. 방언기도도 사모하시고 그리고 통변하는 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은사.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4장에 보면요. 이 제가 시간 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언하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예언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오른쪽으로 가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대로 잘 해석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완전하게 주의 뜻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자가 여러 명 쓰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설교자가 두 명 정도씩 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첫 번째 설교자는 이를 달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까지 전하고 두 번째 되는 사람이 조금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해도 첫 번째 사람은 그 권위를 인정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등록해가지고 다니는 교회의 그 강단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또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냥 설교를 여러 군데 듣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날은 여러 군데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걸 예배를 안 들으시면 안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19절 말씀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돼야 되지 천상의 것들만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비해 보이지 않아도 일상적인 걸 통해 가지고 더 큰 은사를 나타내는 것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으세요. 우리 교우들은 성령의 신비한 것들도 간구하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세요. 이걸 잘 균형 잡아서 우리 교회는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도 잘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